울산의 원도심 중구 성남동.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명희 씨는 이 동네 자주 오십니까? 이쪽 성남동 저 굉장히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제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 이것저것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네. 그 옛날에 이게 굉장히 번화했고 완전히 울산의 중심지였어요. 아,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이 울산의 그 중심이었군요. 그렇죠. 옛날부터. 그 중심지였다는 흔적이 뭐냐면 바로 읍성인데 지금은 그런 흔적들이 모두 다 사라져가지고 거의 없어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거든. 그런 부분들을 2010년도쯤부터 이제 복원을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 한번 같이 찾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없어졌는지 궁금한데 그것도 어떻게 복원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보시죠, 선생님. 네, 가봅시다. 한때 울산의 중심지였던 성남동 일대. 지금은 옛날의 영화로움을 찾을 수 없는데요. 과거 이곳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핫플이었다는데 그럼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기 보이죠? 이 성이 울산 읍성이 1.7km 정도로 쭉 둘러쳐져 있었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관아도 있었고 동원도 있었고 객사도 있었고 20여 곳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사무시설도 있었고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들도 많았고 뭐 교육시설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사대문이 딱 있었거든요. 그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 귀족들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들? 귀족은 아니 네. 양반들. 양반들. 아. 그러니까 울산 고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 아. 특히 이제 울산 읍성 안에 있는 그 학승관 같은 경우에는 네. 조정의 위패를 모셔놓고 임금님께 항상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500년 동안 울산을 지켜내고 관리하던 치소였다. 통치하던 장소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통치하던 장소를 뭔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길들도 뭔가 깔아놓은 거군요. 예, 그걸 이제 발굴하고 제대로 조성한 흔적이 바로 저 앞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울산 읍성이 세상에 알려진 지 몇 해 되지 않았는데요. 성곽도시라고 불리는 울산에서 울산 읍성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쭉 걸어보다 보니까 이 울산 읍성이 표지석도 이렇게 있네요. 울산 읍성이 석성이거든요. 석성, 성은 토성, 석성, 토성과 석성을 합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조선조 성종 때 1476년에 이제 이걸 조성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고려 우왕 때 울산 읍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울산 읍성 쪽에는 성의 모습을 가진 것이 있었다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울산에 많은 지역들이 있었을 텐데 특히 이곳에 울산 읍성을 지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제 이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바로 앞에 태화강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태화강이 있고 요 위쪽에 뭐가 있냐면 울산의 주산인 하물산이 있거든요. 하물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이 지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주산 바로 밑에다가 이제 이 고을을 관할하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여기 둘레에다가 다 성을 쌓았던 거죠. 그러니까 치소를 둘 때는 그 치소는 말하면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인데 아무데나 두는 건 아니거든. 그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다. 그곳에다 두기 때문에 이곳을 택했던 거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외적의 잦은 침입을 막기 위해 병영성을 쌓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병영성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울산 읍성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또 병영성도 크게 지어졌지 않나요? 병영성도 있었고 네. 또 개변성도 있었죠. 개변성? 네, 그건 어떤 성인가요? 네. 그러니까 병영성, 개변성 또 방구동 항만시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축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유추가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병영성과 함께 울산읍성이 고려 우왕 때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이 같이 공존했던 것이 하나는 군사용 시설, 하나는 행정용 시설로 있다가 두 가지가 병행이 되다가 이제 군사시설보다는 행정의 중심이 더 중심이 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돌아가던 시절이 됐다. 아, 그럼 이 읍성이 막 여러 가지 문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문 위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문의 자리는 지금 쭉 장춘로를 따라가다 보면 복산 초등학교 앞쪽에 네네. 그쪽이 이제 동문의 자리고 북문의 자리는 옛날 울산 치부소, 울산 기상대가 있던 자리 그쪽이 이제 북문의 자리고 서문의 자리는 양사초등학교에서 옆쪽으로 좀 빠지면 지금은 이제 그 마트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쪽이 서문의 자리로 추정이 되고 그 울산 읍성의 대문격인 남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문은 그 옛날 상업은행 자리 그쪽이 남문 자리였고 남문의 정문 이름이 이제 강해루라는 뭐 누각의 이름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또 문의 이름들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행정의 중심지였던 만큼 울산의 사대문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저기 와 있는 이쪽이 그 울산읍성의 그 어느 쪽이었던 건가요? 울산읍성 사대문 중에 이제 서문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지금 와 있는데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느냐면 그 조금만 가면 이제 서문지 터가 나오는데 이 서문이 굉장히 이제 울산읍성에 중요합니다. 울산읍성의 사대문들 가운데 다 문마다 스토리가 있는데 서문에는 관방시설, 전쟁과 관련한 굉장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문입니다. 아, 그 전쟁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전쟁이 좀 있었던 건가요? 임진왜란이죠. 아, 네. 임진왜란 때 울산에서 큰 전투가 여럿이 있었는데 울산 서문 전투는 우리가 성전복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던 얼마나 성공한 전투였길래 아주 그 후세에 기록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1592년에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년 뒤 1593년에 울산 군수 김태허가 이제 이 일대의 장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외적들을 수금만 50명을 배웠고 하여튼 우리가 이겼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뒤에도 이영춘 장군을 비롯한 울산의 장군들이 외인들을 도륙을 했던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전쟁사에서도 기록에 남을 만한 성전보가 울렸던 바로 그 장소. 그 당시에 양사초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다시 울산의 도호부가 복원이 되고 이러면서 교육기관이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울산을 좀 더 나은 고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세들을 제대로 키워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그게 양사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는 심상소학교라고 해가지고 일제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기관이 됐다가 그 뒤에 양사초등학교로 울산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전투의 현장이자 교육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서문을 지나 읍성의 둘레길을 걷다 보면 성남동의 랜드마크 시계탑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울산 읍성이 있을 때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명륜시 근데 무슨 동입니까? 성남동 아닙니까? 네, 성남동이죠. 네. 성남동이 왜 성남동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정말 성남동이어서 그냥. 성남. 네. 성남은 성의 남쪽에 있는 동네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의 남쪽에 있는 것을 네.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남문이겠죠. 네. 남문. 이 남문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 남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고 뭐 사실은 그 남문의 핵심은 저쪽에 있다가 뒤에 이문이 하나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는데 강해루라는 편액을 걸어놓은 문은 있었다는 게 기록에 있거든요. 강해루요? 강해루.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강강자에 네. 바다 해자를 쓴 강해루라는 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규모도 컸고 좋았어요. 모양이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울산을 찾는 사신들이라든지 뭐 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들이 올 때 반드시 강해루를 거쳐서 읍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문이었고, 이 강해루 앞에 이제 울산 객사 쪽에는 이제 태하루라는 현판이 걸려 있던 곳이 있는데, 지금 태하동에 있는 태하루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거에 여기에 태하루 현판이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태하루 현판이 있었던 것과 강해루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곳이 그 강과 더불어서 태화강과 어떤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장소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걸 잘 알려주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태화강과 인접한 곳에 있었던 남문에서는 예부터 재미있는 민속놀이가 전해져 왔는데요. 그 풍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문의 앞에 광장, 그러니까 남문에서 객사까지 가는 이 광장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 많은 것들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마두이 축제가 바로 여기서 열렸던 거예요. 마두이 축제라고 하셨는데 그 마두이라는 그 정확한 뜻이 혹시 뭔가요? 말의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마두인데 네. 말의 모양을 닮은 이 고리 바다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와야 돼. 끌어와야 돼. 네네. 그래서 줄을 묶어가지고 당겼다. 아, 그렇게 말머리를 이제 계속 안쪽으로 당기는 그런 놀이를 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이 좀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한 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줄을 당겼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그런 명분을 해가지고 이곳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결하고 화합하고 잘 살아보자. 뭐 그런 쪽으로 그 축제로 성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고 지금도 그 축제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걸 복원해가지고 아... 축제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읍성 둘레길의 끝자락에서 재미난 동상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 골목도 뭔가 옛날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딘가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울산 읍성의 가장 동쪽 동쪽 끝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 동문지터가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가 옥골샘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이 동원에는 물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 있었겠죠. 네. 그게 옥이거든요. 감옥. 감옥이 있던 터다. 아... 옥이다. 또 샘이 있었으니까 옥골에 샘이 있었다. 옥골 샘이, 이 옥골 샘은 굉장히 좀 유명한 샘이거든요. 물의 양도 엄청났고, 네. 이 물은 얼마나 유명했는지, 30리, 40리 밖에서도 와가지고 씻고 갔고, 이 샘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만 소개를 하면, 네. 이 샘에 굉장히 이제 그린이, 아주 그 남루한 차림의 그린이 물을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끓여 했대. 아. 이 동네에서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그린을 직접 물을 떠줬어요. 뭔가 이제 더럽혀질 걸 약간 감수하고 이렇게 떠준 거군요. 그러니까 그 그린이 고마워서 자네가 이 물을 여기서 나오는 물을 3년만 마시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 3년 동안 꾸준히 마셨더니 말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입소문이 나니까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약수, 옥골샘의 물을 뜨가기 위해서 굉장히 줄을 섰다. 이렇게 봅니다. 한 농아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옥골샘을 약수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서문, 남문, 동문까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흔적들이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울산 객사 같은 게 내년부터 이제 복원 작업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쯤 깨달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울산 읍성은 굉장히 옛날에 화려했고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다 사라졌구나. 근데 왜 없어졌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 때 1인들이, 외인들이 이곳을 철저하게 파괴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데 다 사용했고 수천 명을 한꺼번에 포로로 데리고 갔던 곳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울산이 왜 그 당시에 그만큼 파괴됐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울산 읍성은 어떻게 울산 실록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서 뭐 마도의 축제를 한다든지 옛날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과거에 울산 읍성이라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역사성이거든요. 그런 역사성을 제대로 잘 보존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울산의 과거의 중심들이 되는 컨텐츠도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원형, 본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살려내는데 울산 읍성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 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곳을 잊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겠네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잊혀진 역사 원도심의 울산 읍성. 이젠 그 역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